오늘 밤 저는 오늘 왜 이렇게 떨리죠? 아니 저는 긴장돼서 좋은 것 같아요. 내 오이롬에도 아닌데 막 진짜 막 덜덜덜 계속 목 달달 너무 너무 떨려. 요야 힘내! 요야 힘내! 야, 안녕하세요. 저는 섹시한 쿵쿵쿵
신발 모으면은 섹시를 물려줘야 할 때가 오고 나중에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일단 초반장 듣고 있나요? 맞서 싸우라. 근데 제가 선배니까는 괜찮지 않을까. 네, 말이 너무 길어졌네요. 어쨌든 저는 정하수 감독 미호라고 합니다. 미호끼라고 불러주세요. 하나 둘 미호끼! 시작! 나비형! 나비형! 오빠 안녕 나비! 나비입니다. 나비냥이라고 불러주세요. 하나 둘! 나비형!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은 새로운 오리지널 SE를 아까 공개를 해봤는데 어떤가요? 의상을 바꾸면서 한번 SE도 같이 바꿔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명이서 오리지널 SE를 하게 됐지만 다음 무대는 이제 포함까지 껴가지고 네 명에서 저희 신의상도 기대되시죠? 네! 저희 또 뭔가가 있습니다. 신의상 말고 뭔가가 있고 만감 그러니까 다들 끝까지 자리 꼭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시에 올라오는 소중한 클럽 예정도 꼭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진짜 입니다. 그럼 이제 다음 노래 가볼까요?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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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신이 다 신나게 노래하네.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 다 같이 신나게 해주세요. 후! 후! 후!
아니죠? 감사합니다.
대박이라고 다 끊어졌다. 아! 이제 이거 진짜 끝. 이거 나중에 마지막 끝. 아,
Thank you.
인사 한번 더 할까요? 내면서 고마워요. 다음은 어디가? 제가 만든 겁니다. 그냥 만들어준 거긴 한데 여러분 같이 해주실 건가요? 네! 고마워요. 저희 프로그램 멤버들이 먼저 실력을 보일 테니까 따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멤버들 준비됐어요? 네! 준비됐어요? 네! 네!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추가가! 좋아, 좋아! 커피 연습 안 했어요? 저 어제 연습 일찍 일정 때문에 나가가지고 뭔가 되게 많이 정했더라고요. 그래서 대기실에서 그럼 저는 옆에서 뭐 하면 돼요? 막상 이러고 그냥 춤추라고 했어요. 와, 우리 강하다 춤춰라. 보통 그 약간은 선배가 후배한테 시키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희 인사 기억하시나요? 네. 지금부터 같이 해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좋아가! 좋아가! 한 번만 더 부탁드려도 돼요? 네. 좋아가! 좋아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프록시마 클럽에서 완두콩 연두를 맡고 있는 제조번호 509 좋아입니다. 잘 부탁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토아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자 이렇게 PR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스케치북 사기 위해서 아트박스를 갔다가 없어가지고 다이 중에서 7개 5,000원짜리 도전 스케치북입니다. 예쁘죠? 그림 드리기도 있어서 끝나고 멤버들이랑 하기로 했어요. 지금부터 좋아해 낯간지러운 자기소개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잠깐만. 어? 여러분 궁금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없어요? 두 개로. 따라따라따. 하나 주세요. 따라따라따.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신화 클럽의 초아 자기소개를 시작. 크게 하세요. 자기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와신이 강하다! 네. 여러분, 초아가 일본어 하는 거 기대 되시나요? 네. 여러분들 혹시 일본어 할 수 있는 분이 있다? 초아 물판대 오시면 일본어 배틀 신청받습니다. 초아가 오타쿠형으로 열심히 기를 일본어 실력을 마음껏 보낼 테니까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아의 두 번째 장점 공개하겠습니다. 뭐예요? 아, 여러분 제가 이거 쓰다가 새벽에 써가지고 청신력이라고 썼는데요. 정신력입니다. 네, 정신력이. 아니, 청신력 아니, 정신력. 여러분, 제가 이거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남인형이 말하라고 해서 말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니까 한 180년쯤 전에. 네, 그때쯤 이제 제가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네, 여러분, 제가 시험을 보기 전에 한 방할 삐리 들어가지고. 밤을 새기 위해서 핫식스를 몇 개 뽑을게요? 여덟 개! 맞추시는 분한테 초아가 오늘 선물 드립니다. 여덟! 초롱 얼굴! 여덟! 초롱 얼굴 몇 개? 아? 아, 무섭게요. 여러분, 초록색 두 개, 여러분, 초아 색깔 킹불 들고 계시면 초아가 그 지목해 드립니다. 저기 두 개 제일 높게 들고 계신 분. 아니야! 저기 두 개 드신 분. 이렇게? 아니 그거야. 저기 드시는 분. 이게 많아요. 여기 8개? 에이.
나 있었어. 24개 어! 맞아 저기! 나 진짜 죽을 뻔했어요. 맞아요! 이따 오시면 조아가 저걸 뒤에 있습니다. 조아가 핫식스를 30회를 먹고 5일 동안 바람이 센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커피도 안 먹어요. 카페인에 대한 그게 신경하죠. 그 정도로 조아는 정신력이 세다. 또 말할 게 있어요. 제가 프로크랍 연습을 우리 미래형님이 생탄날 봤거든요. 그날 저를 보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 하얀색 옷을 입고 거기서 이러고 막 뛰어다녔거든요. 기억하세요? 아 뭐야 아는 척 하시네. 그래서 미래가 그날 객석에서 좋아하는 거 봤어요. 근데 저는 뭘 보는 건지 모르고 이게 뛰어났어요? 저 인사도 했어요. 막 뭐라고 놀라고. 자 여러분 제가 면접 날에 서류를 넣잖아요. 지원 서류 넣고 다음날 라비냥한테 혹시 내일 면접 되세요? 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준비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날 밤을 새고 면접 준비를 열심히 해가지고 곡도 요구사항이 되게 많았어요. 뭐 준비해라 저 준비해라 나는 우리 소지가 있는데 제가 부른 게 아니고 프록시마 클럽이 부른 겁니다. 아 근데 라비냥 자 익명으로 하겠습니다. 프록시마 클럽이 요구를 하셔가지고 제가 밤을 새가지고 면접을 보고 거기서 이제 입을 잘 털어가지고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괜찮아요? 좋아요? 제가 아이돌 자아 교육을 좀 받고 있거든요. 괜찮아요? 좋아요? 좋아요. 자, 그 다음은 좀 정신을 가지려고요. 야, 여러분! 도끼입니다. 제가 지금, 뭐야? 그 사람이요? 선생님! 큰일 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초아가요. 그렇게 안 볼 수 있게 했는데 음악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할 만한 일은 아니에요. 네, 굉장히 오래 했는데 계속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뭔가 되게 실패도 많이 하고 데뷔했다 엎어지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럴 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버텨서 지금 이 네임드 프록시마 클럽에 이번에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좀 느꼈던 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은 우리 프로크라의 나비랑 같은 예쁜 사람도 만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저의 몇 번째죠? 세 번째 장점이고요. 그 다음 뭐예요? 지치는 뭐야? 꺼지지 않는 에너지인데 가끔 꺼지는 입니다. 초아가 지은 건 아니고 그건 나비냥이 좀 줬어요. 네, 뭐라고 써놨어요? 뒤에 대본 써놨거든요. 잠시만요. 아 맞아. 제가 사실 가끔 꺼질 때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한테도 그리고 초아랑 뭘 봐요 지금 초아랑 프로크라한테도 힘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에너지를 가득가득 드릴 수 있는 프로크라의 초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오래 기다리셨죠? 제 MC 빨리 끝내고 다음 곡 해야죠. 우리. 행복하세요. 자 마지막 뭐예요? 행복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린 초아예요. 어때요? 이따 맞춰주신 분 이거 드릴까요? 받으실래요? 여러분 초아 그린 초아인데 초아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보통은 1년이 한 365일이라고 치면 360일은 행복합니다. 보통은 기분이 좋아요. 이게 약간 다툼 같기도 한데 초아는 되게 포만 거에서 행복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밖에 나갔는데 오늘 해가 되게 쨍쨍하고 막 새가 온다 기분이 좋거든요. 그런 타입이라서 여러분들한테도 행복한 기억 가득가득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초아가 정말 정말 오래 기다리던 오이롬의 고맙세요 오이롬의 날이었는데요. 여러분 살아남기가 많이 힘들어요. 프로프라에서 하지만 행복하게 붙여내고 있는데 초아가 살면서 그동안 되게 여러가지 행복한 일들이 있었지만 오늘 지금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초아를 보러 와주신 이 순간은 초아가 나중에 한 1200살쯤 돼서 관짝에 누웠을 때도 생각이 많이 많이 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와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요. 초아 이 순간을 정말 죽을 때까지 잊지 않고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해! 앞으로도 초아의 홍보를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입니다. 지금에서 홍보하는 초아의 레귤레이션 이벤트가 있습니다. 아, 특정과 온율이 제일 싸다. 얼마죠? 맞습니다. 5,000원. 초아 특정은 5,000원. 5,000원인데 와주실 거예요? 네! 진짜로? 네! 고마워, 초아 여러분 기다리고 있으면 다 기억할 거예요.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하세요? 아, 뭐 하세요? 한쪽 사진 찍읍시다. 빠르게. 한쪽 사진! 오늘 원하는 포즈 있어요? 궁금해. 아, 저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몰라요? 이거 바로 다음 노래가 그 새로 하는 커버곡이네요. 네, 여러분들이 같이 불러주셔야 되는 파트가 있거든요. 난이 그거 가사를 여러분들한테 한 번만 알려드리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타이밍은 어떻게 할 거야? 어차피 다들 아실 거예요. 같이. 단신즈. 제가 조금 더 커요, 여러분. 여러분, 저는 프롱시바 클럽에서 세 번째 장신입니다. 내가 장신다. 들어왔어요. 제일 작은 소감이 어떠세요? 와, 신기해, 백이. 그냥 나사하게요, 알죠? 아주 예능감이 넘치는 거입니다. 정말 제 기분이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지금. 미래가 최고다! 미래가 최고! 미래가 최고!
Let's go!
마지막 노래 가보자. 그 타 옆에 내가